안녕하세요, 꿀랄라입니다. 이번 올영 세일을 앞서서 올리브영 쇼핑하울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올리브영 알바 4년차로 1년에 약 500만 원 정도씩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SVIP가 된 올리브영 알바생이에요.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니까 이번 올영 세일이 정말 새로운 제품들도 엄청 많고 세일도 다양하게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리브영 세일을 맞이해서 다양한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기초 케어, 클렌징, 색조, 자파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분류를 해놨으니까 원하는 시간대에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기초템부터 살펴볼게요. 기초템에서 제일 처음 가져왔던 제품은 짜자잔. 이렇게 다섯 종의 스틱밤들을 가지고 왔어요. 원래 엄청 유명했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이 가위밤. 딱 출시하자마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끈적끈적한 사용감이라서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온라인몰에서 가위밤이랑 성분이 완전 비슷하다는 사이닉 스틱밤, 이 사이닉 스틱밤을 구매를 해봤었고요. 얘가 원 플러스 원인데 가격이 엄청 착해서 이거 진짜 살만한데? 싶어서 사봤었어요. 세 번째로 이거 바이오더마에서 새로운 신상 스틱이 나왔다 해서 궁금해서 세봤는데 이거는 정말 꽤 만족을 해서 많이 많이 사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에서 바로 쉽게 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센틀리안의 마데카 스틱들이었어요. 이거는 멜라 캡처 스틱이고 이거 는 링클 캐처 스틱.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종류의 스틱밤을 구매를 해봤어요. 화해 어플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가위밤이랑 그 다음에 이 사이닉밤이 그렇게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진 않았어요. 물론 솔직히 완전 전성분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사용감도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가위밤은 이렇게 핑크색을 띠고 있는데 사용했을 때 약간 좀 끈적끈적거리는 사용감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 끈적거리는 사용감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게 엄청 애용하진 않았었는데 어머님들은 굉장히 이 끈적끈적거리는 사용감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쫀쫀한 느낌이 난다고. 이 사이닉 스틱밤은 이렇게 하얗게 생겼고요. 얘도 이렇게밖에 나오진 않는 아주 저용량의 제품이에요. 스틱들이 다 정말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서 밖에서 사용하긴 좋은데 평상시에 막 링클 케어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기에는 좀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가위밤이랑 비슷하게 되게 좀 끈덕끈덕거리는 사용감? 하지만 가위밤에 비해서 좀더 가성비가 좋다는 점이 구매하기 좋았던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구매했었던 거는 바이오힐보에 나왔었던 스틱인데요. 요거는 조금 다른 게 가운데에는 앰플이 들어가 있는 앰플 심지 같은 게 있고 그다음 겉에는 스틱이 하얗게 되어 있어요. 전이 바이오힐보를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했었던 게 화해 어플에서 보면은 지성, 건성, 민감성 이셋 모두 다 나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사용했을 때그 끈적끈적거리는 사용감을 정말 싫어하는데 이거는 끈적임이 정말 없고 약간 매끈매끈해지는 느낌만 가득한 아쉬운 점은 향이 그 바이오헤이보 특유의 그 향이 나는데 이 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답니다. 하지만 이게 매끈매끈할 뿐 끈적끈적거리는 사용감이 아니라서 저도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사왔던 요 센텔리안의 마데카 스틱들인데 두 가지 화해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이 센텔리안 멜라크처 스틱은 라벤더 오일 하나 빼고는 민감하게 봐야 되는 성분들은 안 보였어요. 발림성 역시 좋긴 한데 얘도 살짝의 끈적끈적거림이 있더라고요. 그 센텔리안 앰플을 옛날에 사용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앰플이 정말 쫀득쫀득하고 아주 쫀득쫀득하다 보니까 끈끈하거든요. 그런 사용감이랑 약간 비슷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링클 크림. 링클 크림은 화해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주의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레티놀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주름 같은 거 개선에는 좋겠죠? 레티놀이 잘안 받는 분들, 특히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틱의 길이는 이 정도고요. 솔직히 이거 길이로 비교를 하는 것보다 이 용량으로 비교를 하는 게더 정확할 것 같은데 가위밤은 9g, 나머지는 다 10g으로 동일했습니다. 손이 엄청 터 있었는데 이 스틱 바르니까 완전 쫀득쫀득 반짝반짝해졌어요. 그다음 가지고 온 제품은 짠! 넘버제인의 모공 토너. 넘버제인의 4번 모공제로 깐달걀 토너 패드로 24,000원입니다.
4번 모공 토너인데 요새 이거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토너 패드예요. 제가 원래 토너 패드보다는 그냥 토너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확실히 이제 아침에 씻고 나서 바로바로 하고 가는 거는 이 토너보다는 토너 패드가 편하긴 하더라고요. 저녁에 씻고 나서 잠시 이렇게 얼굴에 딱딱 팩 하듯이 올려주기 편한 것도 이런 패드이고 근데 그 많고 많은 패드들 중에서 그렇게 만족스러웠던 패드가 그렇게 많진 않았었는데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쫀득한 사용감이라서 만족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클렌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 제품에서는 제가 요것저것 좀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맨 처음으로는 메디필의 클렌징 밤. 메디필의 레드 락토 콜라겐 클렌징 밤토 오일로 24,500원에서 15,68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메디필 제품이 요새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고 핫하더라고요. 실은 저는 클렌징 밤을 되게 선호하는 이유가 클렌징을 아주 쉽게 잘 지워주기 때문에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주 꾸준히 사용을 해왔던 바닐라코 클렌징 밤이 있어요. 근데 그 바닐라코 클렌징 밤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클렌징 밤들도 하나씩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디필이었는데 저는 그 클렌징 밤을 사용할 때마다 좀 불편했었던 게 자 타입이다 보니까 그거를 떠서 여기 피부에다가 올려서 녹이고 이런 과정이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거 스파츌라로 이렇게 틀면은 점점 녹게 돼요. 그래서 그 밤이 점점 녹으면 그 나중에 그 화장품 묻은 것들이 막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살짝 그 녹아서 액체처럼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위생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신기하게 튜브 타입으로 클렌징 밤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클렌징 밤에서 아쉬웠던 점을 완전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아 하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거를 사용한 지는 꽤 됐어요. 지금 이렇게 쭈글쭈글해질 정도로 꽤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게 락토바실러스 발효물이랑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클렌징 오일을 하는 것 마냥 굉장히 촉촉하고 피부가 건조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만족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클렌징 밤을 정말 잘 사용하는 이유가 좀 진하게 하는 저의 무쌍 화장을 한 번에 쉽게 잘 지우기 위해서 클렌징 밤을 사용하는 건데 생각보다 얘는 클렌징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키스미 마스카라를 잘 지워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치명적인 아쉬웠던 점이 이게 눈에 들어가면 정말 너무 아파요. 눈에 들어가는 순간 눈에서 막 눈물이 좔좔 흐를 정도로 눈이 너무 아파서 단계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클렌징 밤을 쓰는 건데 리베나이 리무버를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건성이신 분들이 클렌징 밤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추천할 만하지만 제 구매를 할 생각은 없어요. 그 다음 클렌징 템은 짜잔, 요 키스미의 클렌징 리무버입니다.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스피드 마스카라 리무버로 13,000원입니다. 이거는 정말 예전부터 계속 잘 나가는 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이게 새로 들어오면 금방 다 나가서 맨날 품절이에요. 저도 그때 정말 들어오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은 템이죠. 이걸 옛날에 그 마스카라 솔 모양이었을 때부터 되게 잘 썼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모양으로 생겼어요. 키스미 마스카라에서 이번에 새로 나왔던 프리미엄 버전이 있는데 그게 정말 잘 안 지워지거든요. 클렌징 오일로 한 번에 잘 지워지지가 않아서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전용 리무버를 사야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키스미 전용 리무버다 보니까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는데 또 이거의 장점, 마스카라를 지우려고 리베나이 리무버를 솜에 묻혀서 여기 눈을 딱 얹고 쭉쭉 지우다 보면은 속눈썹도 정말 많이 빠지고 여기 눈가에 주름이 잘 생기더라고요. 리베나이 리무버보다는 스틱 타입으로 마스카라 한올한올 그리듯이 발라주고 조금 있다가 화장솜으로 그냥 속눈썹 부분에만 이렇게 딱딱딱 닦아내면 다 닦여가지고 속눈썹 빠지지 않고 눈가에 주름 지지 않게 자극까지 않게끔 지울 수가 있어서 요새는 이거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클렌징 제품은 짠!
바디 스크럽입니다. 술 테라피의 술티 바디 스크럽으로 21,000원에 16,8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목욕탕 자주 가시나요? 실은 요즘 코로나라서 목욕탕이 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때를 밀려 목욕탕에 가는 분들 정말 많으셨죠? 저는 실은 아기 때를 제외하고는 목욕탕을 간 기억이 거의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토피가 되게 심해가지고 때를 밀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더 간지러워져서 그렇게 때를 막 미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때를 전혀 밀지 않고 오로지 이 바디 스크럽만을 이용을 해서 각질을 제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바디 스크럽으로 각질은 다 제거를 할 수 있으면서도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또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기 때문에 각질 제거는 완전 필수템. 각질 제거를 해줘야 잉그로운 헤어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영에 있는 각질 스크럽 제품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요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제가 아토피가 있다 보니까 스크럽은 엄청 순한 걸 찾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솔테라피께 pH 농도가 5.5 약산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엄청 순하더라고요. 또 화이어풀 들어가서 한번 봐볼까요? 또 화이어풀 들어가 보면은 인공향료랑 인공색소가 아예 다 프리, 아무것도 없어요. EWG 그린 등급이라고 하네요. 저만 좋은 게 아닌가 봐요. 화이나 글로우픽에서도 1위를 한 제품이라고 하니까 이게 솔테라피라는 이름에 맞게 신안의 천일염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미네랄 함량이 높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더 부들부들 해지는 게 바로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여기에 벌꿀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사용했을 때 확실히 정말 많이 쫀득쫀득해요. 지금 보시면 보이세요? 엄청 쫀득한 거 보이시죠? 마치 찹쌀떡 같이 쫀득쫀득쫀득쫀득 건성인 제게 아주 촉촉해서 따로 바디로션이나 바디오일 같은 거 바르지 않아도 건조함을 하나도 느끼지 못할 만큼 되게 촉촉했었어요.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아토피인 제가 사용하고 났을 때 간지러움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용하고 나서 간지러움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 정말 순하고 촉촉한 마무리가 가능해서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요거 지금 보면은 이거 제가 사용하는 거는 사이즈가 요건데 대용량 사이즈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250g짜리고 이게 500g짜리. 나는 두고두고 엄청 오랫동안 사용할 거야 하는 분들은 이렇게 대용량으로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아토피가 있는 분들 아니면 피부가 좀 많이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때를 밀기보다는 이런 순하고 촉촉한 바디 스크럽으로 각질 관리 해보세요. 지금 이거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 한번 꼭 확인해주세요. 자, 그리고 클렌징 제품은 짜잔! 이거는 비욘드 바디워시인데요. 비욘드 토탈 리커버리 크리미 바디워시로 17,000원에서 11,9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토탈 리커버리 이 향이 제품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펌핑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튜브형으로 되어 있는 거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근데 비욘드 거가 생각보다 용량 대비 좀 비싸거든요.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막 아, 이 정도에 그렇게 뭐 다른 게 있나? 싶어서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당장 사야 돼 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아니었어. 근데 어느 날 그 제가 자전거 여행을 떠났다가 조그만한 샤쉐가 들어가 있는 증정품을 가지고 가서 씻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챙겨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거지. 캠핑을 하기 전에 바디워시 찾아서 씻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막 자전거 타고 와서 엄청나게 막 더럽고 힘들고 그렇게 쩌들어 있는 상태여서 더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긴 한데 향이 제가 좋아하는 그 끌로의 비누 향기 향이랑 그다음 살짝 달달한 향이랑 막 이것저것이 섞여서 정말 진하고 기분 좋은 향이 나서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집에 돌아가면 무조건 사야겠다. 이 향은 진짜 미쳤다.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갔었던 친구도 이거 바디워시 써봐 하고 줬더니 야 이 향 뭐야? 왜 이렇게 좋아? 미쳤다. 다들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올리브영에 돌아오자마자 구매를 했었던 바디워시인데요. 근데 당시엔 몰랐는데 이 바디워시에는 콜라겐도 함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품도 정말 풍성하게 잘 나고 엄청 향도 좋고 집에서 씻을 때마다 아 기분 좋다 하면서 그때 그 자전거 여행했던 때를 생각하고 있어요. 클로이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꽃 비누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향은 절대
호불호가 없을 거예요. 마지막 클렌징 제품은 짜잔! 이 제품입니다. 원데이즈유 피지 속속 노모어 블랙헤드로 14,900원에서 12,73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얘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피지 속속 노모어 블랙헤드. 이런 블랙헤드 제품은 원래 그렇게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궁금하게 생겼어. 그거 막 코그림이 막 그려져 있고.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해가지고 왔는데 액체가 가득 들어가 있거든요. 화장솜에다가 이 액체를 뿌린 다음에 그 화장솜을 여기 코나 이마 이런 턱 부분에다가 올려놓고 15분 있다가 피지를 살짝 닦아주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에요. 블랙헤드 제품들 보면은 성분 진짜 안 좋은데 얘는 오 성분들이 나쁜 게 많이 없네. 성분 구성이 되게 잘 좋게 이루어져 있네요. 화에 들어가서 보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성분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아로마 오일이에요. 사용하고 나니까 블랙헤드 피지 부분이 쫙 올라오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화장솜에다가 이걸 뿌려주고 얹어놓고 15분 후에 쓱 제거를 해보면 피지들이 오돌토돌토돌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면봉으로 살짝 닦아주거나 살짝 눌러주면 되는데 전 눌러주는 거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고 살짝 닦아주거나 그 워터필링 같은 걸로 샥 닦아주는 거를 선호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나는 호호바시 오일이나 클렌징 오일로 블랙헤드 제거하는 게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마치 그 차인박에 있는 그 코팩 있죠? 화학적인 코팩. 그거랑 사용감이 얼추 비슷해요. 근데 그거보다 얘는 내가 원하는 만큼 화장솜에다가 뿌려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다음은 색조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번 색조템을 제가 진짜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구매해가지고 온 색조들, 섀도우 팔레트들인데 립 제품도 다양한 것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새로운 색조템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아, 이거를 안 사고 못 베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쁜 것들이 많아서. 클리오 거 3개랑 어뮤즈 거 3개, 엘스파 거 2개, 그다음에 에뛰드 거 하나. 그다음 컬러그램에서 이번에 컨투어 스틱이라고 새로 나와서 이것도 깔별로 구매를 해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비건 쿠션이 조금 핫하잖아요. 비건 쿠션이 핫해서 지금 올리브영에 나와 있는 비건 쿠션만 몇 종류가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세 가지가 있어요. 웨이크메이크, 클리오, 다음 어뮤즈. 웨이크메이크는 사용했을 때 그냥 막 사용감이 엄청 좋진 않다 싶어서 사진 않았고 클리오가 굉장히 그 매트한 질감이 굉장히 마스크에 아예 묻어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왔고 촉촉한 버전의 어뮤즈까지 같이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색조가 너무 많이 사가지고 왔다 보니까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색조는 제가 다시 한번 새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겟레디윗미로 보여드릴게요. 무쌍 겟레디윗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파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소개해드릴 화장솜은 조금 필리밀리 뽑아쓰는 무표백 화장솜으로 4,000원입니다. 이렇게 뽑아쓰는 무표백 화장솜입니다. 티슈형 화장솜이라서 화장대에다가 놓고 사용하기가 너무 편해요. 이게 무표백 순면 원단이라서 피부에 부담 없이 막 사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대에다가 항상 놓고 사용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손으로 섀도우나 아니면 립을 블렌딩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편하면서도 안심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꾸준히 구매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미용 티슈처럼 생겼는데 그보다 두꺼워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화장솜 올려놓고 얼굴에다가 스킨팩 같은 걸 해도 괜찮고 티슈를 뽑아쓰듯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 다음 이거 요번에 올리브영에 갔을 때 되게 우와 이거 드디어 올리브영에도 들어왔네 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온 제품인데요. 필리밀리 셀프 스킨패드로 5,500원입니다. 이츠스킨인가 더샘인가에서 옛날에 이런 식으로 공병 패드 공병을 되게 잘 팔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올리브영에도 이게 드디어 들어왔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토너 같은 거를 아니면 클렌징 워터 같은 거를 여기다 넣고 내 맘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사이즈도 좀 납작한 편이라서 막 엄청 부담되지 않게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서 여행용으로 클렌징 워터 쭉쭉 넣어놓으면 클렌징하기도 편하고 좀 만족스럽더라고요. 이게 드디어 올리브영에도 들어왔다니 이제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만족스러워요. 실은 더 다양한 걸 많이 사오긴 했는데 딱 보여드리고 싶은 것만 제가 브러쉬류를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아베다 미니 패들 브러쉬, 아이캔들 브러쉬, 이건 탱글 엔젤 브러쉬, 이건 탱글 티저 브러쉬. 이렇게 생긴 탱글 티저 브러쉬를 잘 사용하고 있었죠. 미니 사이즈라서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던 제품인데요. 이것도 탱글 티저인데 저는 이런 류 브러쉬들 중에서 제일 좋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탱글 티저 웨트 디탱글러 밀레니얼 핑크로 22,000원에서 17,6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웨트 탱글 티저 브러쉬거든요. 젖은 상태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브러쉬라는 건데 여기 브러쉬에다가 트리트먼트 같은 거나 헤어팩 같은 거를 쫙 뿌려놓은 다음에 머리카락에 팩을 이렇게 발라주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아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건 실은 화장실에 맨날 두고 사용을 하는 편인데 머리 걸림도 없으면서 머리 깊숙이까지 다 빗을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잘 쓰고 있는 브러쉬예요. 실은 이 아이캔디도 되게 머리가 깊숙이까지 다 빗기고 머리 걸림 없이 잘 빗기는 브러쉬라서 이것도 좋아하는데 얘는 이렇게 쿠션이 있다 보니까 머리 팩 바르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이거 관리하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거를 빼서 다시 또 씻은 다음에 말렸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좀 귀찮은데 얘는 아예 이렇게 플라스틱 일체형이잖아요. 트리트먼트 짜서 바르고 씻은 다음에 말리기만 하면 끝! 이게 사용성 면에서는 이게 좀 더 편해서 잘 쓰게 되더라고요. 아주 추천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 길고 긴 올리브영 세일 쇼핑하울을 끝마쳤습니다. 올리브영 세일을 맞이해서 정말 다양한 제품을 구매를 해왔는데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이거는 빼자. 아, 이거는 다음에 소개하자. 이런 식으로 뺀 것들도 너무 많았어요. 내 돈 내 산으로 정말 다양한 제품을 구매했지만 정말 좋았던 템도 있고 이건 좀 아쉬웠던 템 아니면 이거는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템들도 다양하게 있었어요. 자세히 보여드렸는데 쇼핑에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다양한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아까 말했던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벤트에 응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